자, 일단 첫 번째는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호흡을 할 때 어깨가 들려도 되나요? 사실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받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흡을 할 때 어깨가 들려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죠. 노래를 하는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노래를 하는. 호흡을 할 때 어깨가 들려도 되나요?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 역시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자, 오늘 요거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상관없다가 정확한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상관없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피지컬을 사용하는 운동과도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피지컬을 사용하는 운동과도 같다. 그래서 호흡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사용하는 거겠어요? 호흡법 자체는 횡격막과 폐를 사용한다.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헬스장을 처음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흔히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세를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한 자세, 뭐 등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근데 우리가 초심자들이 정확한 자세를 압니까? 모르죠. 정확하게 어떤 근육을 써야 되는지 압니까? 모른단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크게 마시고 노래하는 호흡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근에 대한 긴장을 완화할 수 없다. 이게 정확 없디 없다. 이게 정확한 말인 거예요. 다시 말을 해서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호흡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들리는 게 너무 정확한 게 횡격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유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유연하게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유연하게 사용하고 강하게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호흡도 마찬가지로 횡격막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쓰여요. 왜? 우리가 거의 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호흡을 하려고 했을 때 폐나 횡격막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은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어깨까지 같이 들려버린다. 횡격막이 굳어 있으니까 폐에만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호흡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해주고 횡격막을 쓰는 연습을 해주면 횡격막이 유연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폐가 커진과 동시에 횡격막도 같이 커지니까 굳이 어깨가 막 들리는 일이 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깨가 안 들리는 게 되고 근데 이것도 노래를 하다 보면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호흡을 마시면 어깨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어깨가 올라가요 뭐가 해요 이런 거를 너무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멍청한 짓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어깨가 들리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호흡을 최대한 잘 들이마시고 빨리 많이 들이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호흡 연습을 내가 꾸준히 해갖고 점점 횡격막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게 유연하게 쓰일 수 있는지 이것만 잘 생각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호흡 연습 많이 하시면은 어깨 나중에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상이 하나 나오겠죠?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